XSFM입니다. P-O-D-E-R-A 피부, 미백의 해답을 찾다. Always 19, Answer 19 전국 롭스 매장과 XS몰에서 만나보세요. 오늘의 두 번째 사연을 안승준 군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이수원 씨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견기업 노동자에서 자영업자가 되어 여러모로 좋게 되고 있는 이수원이라고 합니다. 아, 위기의 계층이죠. 네. 회사 관둔 자영업자. 근데 그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자영업자가 진짜 힘든 시기긴 하지만 한 번 또 자영업자가 되면은 다시 회사로는 안 돌아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들을 일컬어 보통 이제 자영업자들은 철들었다라고 표현하는 아니면 아 성공한 자영업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네. 너 다시 안정적인 삶으로. 예. 저는 올해 6월에 가업을 잇기 위해 수도권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식당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나름 유명한 관광지이다 보니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관광지 영업이 힘듭니다. 예. 게다가 대도시와는 다르게 시골이다 보니 대도시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비주얼의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이게 이제 영 뭔지 모르겠어서 궁금하신 네. 분들은 그 유튜브에서 아주 쉬운 검색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장터. 아 검색해 보시면 장터에 있는 이벤트들이 유튜브에 쫙 떠요. 네네. 아 이거 같은 나라인가 싶습니다. 네. 유명한 나름 유명한 관광지인데 시골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런 그 묘사가 어울리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네. 시골이면서 유명한 관광지. 아무튼 쉽게 보기 힘든 비주얼의 사람들이 누굴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곧바로 말씀을 해주시네요.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삿갓을 쓰고 중국식 검을 들고 오는 검객. 아 이거 나름 포스트 모던이네요. 예. 굳이 삿갓으로 중국식 검인데. 아, 또 검을 파는 입장에서는 한국식 검은 따로 없나? 다 중국식 모르겠어요. 예. 권총과 말만 없지 서부개척 하다 온 비주얼의 카우보이 아저씨라든지 이게 장터 가면 꼭 한 명씩 있는 네. 캐릭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깨에 앵무새를 얹고 나타나는 귀부인까지 와 참 다양한 허를 찌르네요. 식당에 새를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잖아요. 그 앵무새는 그건가요? 그 저기 뭐냐 큰 거? 저기 그 저희 후크산장하고 보통 그 뭐냐 집에서 빨간색. 키우는 네 앵무새들은 사이즈가 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작은 앵무새가 어깨에 있으면 아, 잘 안 보이죠. 큰 거가 있어야 돼요. 뭐라는 앵무 뭐 이런 요만한 걸 말고 이만한 앵무여야지. 그렇죠. 네. 그 왜 그 수리부엉이만한 네. 시리얼 그 링에 나오는 애 있잖아요. 아 열대 프루 그, 과일 어. 예. 걔 앵무새가 과일링 네. 앵무새 아니 하여튼 그 정도 네. 크기는 돼야 이게 쉽게 말해서 그림이 나오는 건데 그래. 집에서 키우는 그 뭐죠? 초록색 앵무. 네. 이건 아닐 텐데요. 자, 그만큼 다양한 진상들이 나타납니다. 아니, 비주얼 이랬다고 해서 그냥 진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보기 힘든 비주얼의 사람들을 볼 수 있듯이 네. 진상들도 꽤 된다. 아, 꽤나 다양하게 온다? 그렇단 얘기이신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관광지는 정말 그렇습니다.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 관광지에 오는 사람들 중에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가 싶습니다. 네. 이 비주얼들이 진상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진상들도 다양하다.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정말 어이없는 진상이 나타나 이렇게 키보드를 두들깁니다. 네. 진상 장르예요. 네. 오랜만이죠. 저는 오늘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지르고 입지 않고 있던 자켓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 자켓은 멀티캠이라는 군복의 위장 패턴이 적용된 자켓으로 최근 즐겨보는 미드의 주인공 팀이 입고 다니는 옷이기도 했습니다. 출근을 하고 바쁜 점심시간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 몸에 열이 오른 저는 제 자켓을 벗어 카운터 옆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있으니 아저씨 4명이 들어오는데 처음 들어올 때부터 우렁찬 목청을 자랑하며 주모 같은 웃기지도 않은 소리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오, 이 포스 되게 네. 그 로드 오브 더 링하고 비슷하네요. 이런 때리고 싶은 그쵸. 소리를 하면서 들어오다니. 주모 그러면 나가세요 하고 그쵸 나 하고 싶긴 한데 자영업자는 탈락. 네. 자영업자는 또 그럴 수가 없죠 잘. 아 네. 그래도 한 반년 장사한 제 촉에도 심상치 않다 싶었는데 이 진상들은 아니나 다를까
소주 한 병 시켜놓고 서비스로 도토리묵을 한 접시 달라는 둥 진상질을 시작했습니다. 우와! 소주 한 병을 시켜놓고? 이런 사람이 있군요! 이건 저기 뭐냐, UMC가 말한 대로 장터의 어떤 정서를 요구하는 것이군요. 근데, 저도 뭐 많이 겪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사람은 못 봤죠. 저같이 경험이 짧은 사람들은. 그 예전에 장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전에 그 외식업이라는 것이 다 이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파는 그런, 것이지. 그런. 예, 우리 흔히 말하는 요즘에 다찌집의 시스템이 다 옛날에 기반했다고 하잖아요.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 네. 술을 시키면 다 따라오는. 네, 그 안주를 좀 준다. 네, 뭐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데. 네. 갑자기 2019년에 그런 그 집은 또 술이 비싸고요. 그렇죠. 예. 그 시스템을 요구하는 지금 그리고 손님들이 등장했습니다. 특정 동네에만 평생 산 사람들이 아닌 이상 이 사람들은 80대, 90대여야 이런 진상짓을 해도 합리적으로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닐 것 같아요. 서빙하시는 이모들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직접 나서 그런 서비스는 못 드린다고 딱 잘라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파전을 시키더군요. 그러고는 한참을 서로에게 욕설 가득한 대화를 하며 낄낄대며 술을 마셨습니다. 연산을 보면 또 목소리 볼륨도 좀 더 크죠? 네. 네. 네,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흔한 진상입니다. 흔하디 흔한 진상인데, 그 진상들이 제 재산에 손을 대었습니다. 바로 10월 말에 사고 오늘 처음 입은 제 멀티캠 자켓이었습니다. 네. 한 아재가 옷걸이에 걸린 제 자켓으로 갑자기 걸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진상 1은, 야, 이 군복 멋있다! 라면서 제 자켓을 들어 자기 몸에 걸쳤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일행들한테 가서 야 나 잠바 주웠다. 와 신기합니다. 일단 가서 말해줘. 그것은 멀티캠이거든요. 멀티캠 자켓이거든요. 잠바가 아니다 라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저는 화가 나서 손님이고 뭐고 일어나 말했습니다. 손님 그거 제 겁니다. 돌려주세요. 그러자 진상 1은 이거 내가 거기서 주웠는데 네 이름 써놨냐? 와. 와. 세네요. 그 반말은 기본 옵션에. 네. 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안주머니에 제 지갑도 있습니다. 돌려주세요. 그래. 그럼 이제 네 지갑도 내 거지. 이거, 그, 로드 오브 더 링 아저씨의 20년 뒤 같아요. 성장기. 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장난하세요? 좀 당장 제 자켓 내놓으세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 말에 그 아저씨는 불쾌한 기색을 보이며 제 자켓을 벗어 바닥에 내던지더니 발로 밟았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장난 한번 친 것 같고 더럽게 뭐라 그러네. 가져가라 개스가. 저는 얼른 자켓을 집어 상태를 확인하자 제 옷에는 신발 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와, 저 이 정도 레벨은 네 처음 봤네요. 자랑하실 만하다. 네, 지구의 청취자 여러분께 자랑하실 만하다. 야, 됐다, 그냥 가자. 자리에 앉아 있던 진상 1의 무리 중 한 명이 진상 1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며, 아, 장사하는 놈이 손님을 이따위로 하면 되냐? 돈 못 낸다, 알겠냐? 라고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게 뭐 이렇게. 이런 어떤 이상 행동을 돌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무리는 말리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그 점이 재밌는데요. 네. 친구들은 보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스펙트럼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렇겠죠. 그래서 멀리서 보기에 비슷해 보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이 진상을 떨면 그걸 약간 못마땅해 하면서도 말리지는 못할 정도 수준의 스펙트럼은 안 넘어간다는 뜻일 겁니다. 해석을 하자면.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데, 어떤 수위가 되면 집단 최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건지,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어떤 순간이 되면은 분명히 어떤 군중심리가 작동을 하는 건지, 같이 흥분하고 같이 뭉치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그러게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친구들끼리 친구가 진상 떤다고 친구가 대신 와서 성질 내주는 그런 경우 왜 별로 못 봤죠? 이 안에서 다 해결되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자정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예. 네. 자정되려다가도 가끔 그러죠. 그 당신도 말이야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양비론. 너 이 위선자 새끼 나를 혼내? 당신도 그 손님한테 좀 친절히 돼야지 그 잠바 땡이 갖고 말이 없어.
그러네요. 저는 열이 받을 대로 받아 있어서 말했습니다. 지금 제 물건 마음대로 가져가 밟아서 버린 건 그쪽입니다. 제 쪽에서 잘못한 거 없습니다. 돈 안 내고 가신다면 바로 경찰 불러드리죠. 그러자 진상 이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 오랜만에 나오네요. 이런 유의 어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멋있는 예, 대사가 번듯한 네. 진상들. 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 줄 아냐? 이거는 예전에 메타였죠. 그 사위가 마이크로소프트 다니는 그렇죠. 이후로 네. 한동안 못 들어본 나왔어요. Do you know who we are? 그러더니 계산서를 한번 힐끔 보고 말했습니다. 너 김두한 알지? 김떡강 장군의 아들. 전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그 KO 모드입니다. 사장은 네. 우리가 그분 살아계실 때 옆에서 모시던 사람들이다. 우리가 명동 협객이라고 알아? 종로에서 활동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맞네. 진짜 좋다고 몇 정거장 가야 돼요. 그래도 오라고 그러면 갔어. 약간 모셔야 되니까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땡이쳐 땡퍼블릭 앞에 있다가 땅값이 비싸니까 부르면 진짜 이쯤 되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끼키야 나이 50도 안 된 것 같은 사람들이 뭔 협객 타령인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네. 따라서 이 저 그 김두한 씨를 그 8살 때 모신 거라는 얘기들. 명동에 서 있다가. 그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시대가 그래서 모신다라는, 그러니까 우르르 막 쫓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아하, 방역차 딱 다니듯이. 그렇지. 그럼 맨 끝에 있던 8살짜리도 그 모신. 맞다. 모셨다. 초콜릿 하나 주면은. 아, 이거 사사받, 뭐냐, 그 뭐라고 하죠? 사사가, 사사는 가르침이고. 직접 받은 거라고. 그러지, 다시 명동으로 돌아가서. 땡값이 비싸니까. 네. 나이도 50도 안 된 것. 사람들이 뭔 협객 타령인지 무슨 뱀파이어들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아 모를 리죠. 이런 일을 하다 하면은 늙지 않는다.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살기 때문에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뭐랄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반박할 게 생각 안 나는 상황이 되자 정말 뇌가 엉키는 것 같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이거는 뭐 그럼요.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어떤 수준이죠. 저는 더 이상 맞서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됐으니까 소주랑 파전 드신 거 계산하고 저문으로 나가세요. 라고 하자 진상 이는 피식 웃더니 식탁 위에 15,000원을 던지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팁이다. 아, 일단은 우리 이수원 씨께서 파전이 너무 싸고요. 네. 11,000원이 웬 말입니까? 관광지에서. 그쵸, 소주는 4,000원이니까요, 보통. 네, 인건비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죠, 14,000원이니까, 소주가 10,000원이겠네요. 1,000원을 팁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소주가 3,000원이고, 소주 보통 파전은 11,000원이죠. 소주 4,000원 아니에요, 요즘? 그래요? 모르겠네. 예. 하긴 소주 잘 안 시켜먹어보겠다. 이게 아무튼 건 아니니까. 네, 싸다. 그렇게 친상들은 저를 뒤로 하고 가게를 후련히 나갔습니다. 그래도 돈을 주구나. 생각보다 빨리 줬어요. 정말 신고할 것 같은 기세가 느껴지면 또 예. 아니면은 약간 기분이 좋았나 봐요. 이렇게 알아듣는 것 같아서. 아 가능하죠. 왜냐면은 네. 아, 무슨 어려죽을 뭐 명동 협객이냐 뭐 이렇게 종로에서 종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싸우 거기서 막 이렇게 놀 뭐 더 무시하는 발언을 했으면 네. 어 뭐 배째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이제 이 이수원 씨의 의도와는 다르게 인정, 그러니까 아, 그러시군요. 빨리 그럼 그냥 가세요라고 한번 받아들였는지 생각보다 순순히. 네. 아 그랬을 수 있어요. 네, 이수원 씨가 스킬을 잘 발휘하셨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이 글을 썼는데 참 그 상황이 꿈이라도 꾼 것처럼 아득하네요. 다행히 옷은 뭐가 좀 묻은 걸 제외하면 크게 상한 데가 없어서 세탁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글을 쓰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 김두한 씨는 72년도에 사망하신 걸로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예측이 맞다니까요. 잘 상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네. 그 끝에 동네 아이들. 저 50도 안 돼 보이는 아재들이. 근데 50도 안 돼 보인다면 좀 심각한 거죠. 그거는 불가능한 거잖아. 한 4살. 72년생 정도가 지금 50이 좀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 48 정도가 우리 나이로 72년생들이시기 때문에 아직 걸음마가 안 끝났을 수 있는 나이였어요. 네. 네. 사진에 찍혀 있나 보죠. 뭔가 이렇게 그 김두한 씨가 이렇게 있는 명동 사진에 네. 이렇게 애기 엄마한테, 그렇죠. 엄마한테 안겨서 모시는 것처럼 나왔나 보네. 네. 저 50도 안 돼 보이는 아재들이 그분 어떻게 모셨다는 건지 진심 미스테리입니다.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 이수원 씨 감사합니다. 네. 네. 두 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아기 사진이 뭐 찍힌 게 집에 있으면 갑옷처럼 그 아기들이 가능성이 높고 이거나 정말로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어떤 사람들은 네. 안 늙는다. 그렇죠. 네. 따라서 이들은 데이워커죠. 식당 영업 시간에 들어왔으니까. 네. 해를 봐도 안 죽잖아. 아, 그러네요. 네. 네. 블레이드급 어떤 나쁜 놈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 네. 네. 참 오랜만에 진상 사연인데, 그래도, 나름, 크게, 폭력 사건까지 가지 않고, 해결이 돼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로 말씀 드릴 게 그 밖에 없는 것 같네요. 네. 네. 보통 이제, 한 둘, 셋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1층 자영업 사장님의 마인드는 하나는 이제 영원히 고통받아가지고 사람이 점점 시름시름 앓게 되는 경우. 네. 이게 제일 많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진상들이 너무 짝나가지고 그냥 자기도 진상이 되는 그 경우. 예. 손님이란 잘 줄 필요 없는 거다. 예. 그리고 성공적으로 살아남는 사람이 이제 피투성이인 자존심을 잘 파는 사람. 네. 예. 자존심을 판다는 건 되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 중에 하나고, 1층 자영업자가. 제가, 특히나 관광지 이런 데 가면, 식당에서 보면은요, 사장님이든 뭐, 아무튼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담배를 필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는데, 되게 무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예. 엄청 숙연해집니다. 그 전에 뭔 일 겪었는가 싶어가지고. 예. 관광지 다니면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곤 합니다. 네. 네.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수원 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